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오늘 샤이니스톨 7일차 영상이고요. 7일차 영상이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게 나올까요? 어제는 우리 VMAX가 두 개가, 그치? VMAX가 고릴타하고 다큐로즈가 나왔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번 뜯어봅시다. 왜 우리는 갑팩이 안 나오지, 그냥? 왜 갑팩이 안 나오는 걸까? 응? 왜 갑팩이 안 나오지? 자, 봅시다. 자, 짠. 이렇게 나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카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카드입니다. 다음 네 번째 카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다음 이제 조금씩 나오죠. 아빠는 자, 아빠는 레어 카드 가로막 그려놨고요. 벌써 레어 카드요? 다섯 번째. 다음 일곱 번째. 난 짠 일곱 번째. 네, 그렇고요. 야, 일곱 번째로. 다음에 여덟 번째. 네. 아빠는 크롭의 부위. 자, 여덟 번째에서 아빠는 크롭의 부위가 나왔고요. 다음에 자, 오, 미나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연번 이렇지. 연번 이렇지 우리 없는 거야? 네. 이거 없어? 네. 아, 없어 없어? 그럼 우리 뭐야? 에이스 번. 응. 연번이 다 있는 거야? 네. 야, 갖고 와야겠다, 이제. 자,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민호는 고릴타가 또 나왔어요. 어제도 고릴타 나오지 않았나? 그치, 고릴타 나왔는데. 자, 아빠는 민호가 좋아하는 연번이 이로치가 나왔고요.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오실. 이렇게 오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민호는 고릴타가 민호를 굉장히 좋아하나봐. 그치?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나왔는데 민호는 VMAX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VMAX 고릴타가 없는 사람들은 요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자, 됩니다. 자, 민호야, 그러면은 이로치 카드 좀 갖고 와볼래요? 네. 이로치 카드죠. 자, 이로치 카드를 민호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민호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에이스번이거든요. 에이스번. 에이스번인데 그게 이제 에이스번이 진화가 되는 게 뭐에서 진화가 되지? 레비풋에서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났어요. 레비풋이 연번이로 변하는 거야? 네. 아니야? 연번이가 레비풋으로 변하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걸 다 모았어요. 이걸 지금 요거. 그래서 연번이가 이렇게 이로치가 있죠, 연번이. 그 다음에 연번이가 진화를 하면은 뭐가 되죠? 레비풋이 되는데 여기 레비풋 레비풋 이로치도 있죠. 레비풋 이로치도. 그 다음에 레비풋이 진화를 하면은 뭐죠? 에이스번 있죠. 그쵸? 그래서 총 3개 다 모은 겁니다. 얘 1위는 없죠. 그쵸? 근데 아빠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요렇게 3개 중에서 요 에이스번 이로치 요 에이스번 이로치가 굉장히 안 나오는 카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굉장히 안 나오는 카드입니다. 예, 요 두 개는 많이들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모았습니다. 대박. 그치? 이제 누겔레온은 모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뭐야? 누겔레온. 그 누겔레온하고 인텔레온. 인텔리레온하고 울먹이. 그것도 나오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다음 왔다. 3개 그치? 우와, 지금도 보여줘 민호가.